그리고 이런 데이터 플로우, 그리고 이런 다양한 클래스들을 어떻게 묶어서 관리할까? 뭐 이런 고민 가운데서 액티브 커맨드라는 이슈가 나오고. 안녕하세요. 엔젤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조금 좀 어드밴스드 된 고급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들 중에서도 혹은 뭐 크리에이티브 코딩 하시는 분들, 뭐 아니면은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CAD 프로그램을 디벨롭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 그런 분들이 좀 타겟이 될것 같은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조금 뭐 아키텍처라든지 뭐 CAD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관심이 계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비디오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그 액티브 커맨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액티브 커맨드가 뭐냐? 라고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CAD 시스템 같은 것들 쓸때 가령 뭐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봐도 뭐 라인, 뭐 폴리라인, 서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아이콘들이 있고, 그 마우스를 그 아이콘이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 점이 생기고, 두 번째 클릭했을 경우에 가령 폴리라인 경우는 두 번째와 첫 번째 점을 잇는 라인이 생기고, 세 번째 클릭했을 때뭐그 다음 선이 생기고, 뭐 ESC 키를 누르면은 뭐 라인이 없어진다던가, 뭐 더블 클릭하면은 라인이 완성이 된다던가. 그다음에 다시 내가 선택 툴을 선택을 하고, 다시 이 커브를 딱 선택했을 때이 커브, 여기선 폴리라인이구나, 폴리라인 자체에 대한 프로퍼티, 그 속성 값들이 예를 들어 길이라든지 뭐 포인트를 몇 개를 포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오른쪽 화면에 예를 들면 나타나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하고 이런 아키텍처를 짤때 액티브 커맨드의 개념이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액티브 커맨드에 대한 것들을 뭐 짧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나눠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액티브 커맨드가 이제 대충 뭔지 이해가 됐으면, 액티브 커맨드는 즉 여러 커맨드 중에서 내가 선택한 커맨드가 이미 선택된, 말 그대로 액티브된 커맨드예요. 나머지 것들은 디액티브 돼 있겠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은 서클에서 뭐 스피어 아이콘을 클릭했어요. 그러면 스피어, 그 다음부터 내가 일어나는 마우스 인터랙션은 그때부터 스피어에 대한 해당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컨트롤하는 곳이 이제 액티브 커맨더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그 액티브 커맨드는 사실 좀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CAD 시스템에서 우리가 인풋 플로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웃풋 플로우도 있을 거고, 마우스 클릭에 대한 플로우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키텍처 안에 데이터들이 흘러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흘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 사실 이 마우스 인터랙션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액티브 커맨드는 가령 이런 거죠. 뭐 NJ CAD라는 툴이 있다고 치셔죠. NJ CAD를 열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폴리라인을 클릭을 딱 했어요. 폴리라인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서클을 딱 클릭을 했어요. 서클 아이콘을 클릭하는 순간, 우리는 그 전에 있는 다른 아이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포인트 서클, 뭐 폴리라인, 뭐 아크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각각의 커맨더들이 그쪽으로 싹 스위치 되는 거죠. 액티브 커맨더 안에 쏙 들어가는 거죠. 쏙 들어가고, 얘는 뭘 기다리냐면은, 마우스 클릭 이벤트를 기다리는 거예요. 서클로 딱 클릭하는 순간, 이 많은 커맨더들 중에서, 그 서클 커맨더가 이 액티브 커맨더로 싹 리플레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마우스 클릭을 리스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우스 클릭을 딱 했어요. 딱 했을 때, 물론 마우스 클릭도 좀 복잡해요. 마우스가 프레스 이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혹은 마우스 다운 이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마우스 업 이벤트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서튼 밀리세컨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밀리세컨드가 있은 다음에는 클릭 이벤트가 발생해요. 왜냐면 왜이 디퍼런시에이트 되냐면, 더블 클릭이랑 클릭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마우스 인터랙션 부분은 다른 비디오로 만들고, 어쨌든 오늘은 액티브 커맨드에 집중을 하면,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클릭을 딱 했을 때, 여러분들 내가 서클을 클릭을 하고 이렇게 클릭을 바로 서클을 그리진 않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팬할 수도 있고, 줌인 할 수도 있고, 줌 아웃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우스 프레스 이벤트를 들으면 안 돼요. 클릭 이벤트를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팬하고 유저가 클릭을 딱 했어요. 그때 이 액티브 커맨드가 클릭 이벤트를 딱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서클 커맨더야, 너 클릭 됐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서클 커맨더는 그걸 듣고 있다가, 클릭했을 때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그 중에서도 또 판단해야 되는 게 있죠. 네가 만약에 다른 지오메트리 위에서 클릭을 했냐,
그럼 걔가 선택이 돼야겠죠. 혹은 거기에 뭐 가까운 점을 찾거나 스냅핑 기능에 따라서 뭐 니어 점을 잡거나 미드 점을 잡거나 엔드 점을 잡아야 되죠.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체크를 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클릭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만약 아무것도 없다 했을 경우에는 하나의 포인트가 주어지는 거죠. 즉 이 포인트는 중심점이 되는 거죠. 서클에. 그 다음에 내가 마우스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럼 마우스 무브 이벤트가 액티브 커맨드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마우스 무브 이벤트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브 커맨드에게 마우스 무브 이벤트를 주겠죠. 액티브 커맨드는 여기서 뭐죠? 서클 액티브 커맨더죠. 서클 커맨더죠. 그러면 서클 커맨드는 마우스 무브이기 때문에 x, y, z 값을 막 업데이트하면서 서클을 자동적으로 계속 크기를 변환시켜주는 거예요. 거기서 예를 들면 유저가 뭐 50하고 타이핑을 딱 치면 50의 서클이 픽스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마우스 움직임 따라 서클 크기가 바뀌겠죠. 그 다음에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프레스 이벤트를 들을 것이냐, 클릭 이벤트를 들을 것이냐, 더블 클릭 이벤트를 들을 것이냐. 그래서 이벤트에 맞춰가지고 다 어떤 일을 할지 다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액티브 커맨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CAD 시스템이나 아키텍처 같은 것들을 짤 때 내가 포인트, 뭐 폴리라인, 서클 이런 다양한 클래스들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만든 다음에 각각에 맞는 액티브 커맨더도 같이 만드는 거예요. 같이 만들어 놓고 얘는 말 그대로 포인트에 관련된 이쪽 클래스, 포인트의 클래스는 포인트에 관련된 좀 약간 그 뭐 디스턴스라든지 어떤 뭐 매스메디컬한 뭐 인사이드 돼 있냐 아웃사이드 돼 있냐 막 이런 것들이 가령 있다고 친다면 그런 모든 과정들은 다 이 포인트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포인트 액티브 커맨드는 말 그대로 얘를 리모틀리 컨트롤하는 애예요. 조정하는 애예요. 조정하는 기능들은 다 이쪽으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펑션들을,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할 때 이제 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프로블럼들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심플리파이 해가지고 그룹핑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그게 적용이 되죠. 내가 어떤 포인트에 대한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포인트 내 쪽으로 일어나는 어떤 칼큘레이션이냐, 아니면 우리가 포인트를 뭐 조종하거나 아니면 포인트와 어떤 다른 라인들 혹은 다른 커맨더 간의 관계성을 뜻하는 거냐, 요거에 맞춰가지고서 액티브 커맨드 안에 넣을 거냐 아니면 포인트 클래스 그 안에 넣을 거냐 이런 것들도 아키텍처 짤 때 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 이 비디오를 만든 이유도 이제 이게 코드 레벨에 들어가서 보는 거랑 이 밖에서 보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령 이제 뭔가를 막 개발할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프로덕트 엔지니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덕트 엔지니어가 야 요거 요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이 룰을 깨는 그런 일들이 가령 발생을 해요. 그럴 경우에는 말은 되게 쉽죠. 가령 이런 거예요. 여기 기둥 하나만 살짝 뒤로 뺄까? 그럼 그 기둥이 빠지면서 벽체도 바뀔 거고 평면이 바뀔 거고 그럼 구조도 바뀔 거고 다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키텍처 하나가 이렇게 잘 짜놓으면 되게 편하게 아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저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이미 틀이 짜져 있으니까 편하게 개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키텍처 하나 흔들리면 나머지 것들이 다 따라 흔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내가 알고리즘 짜는 거에 좀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CAD 툴을 좀 만들고 좀 더 컴퓨테이셔널이 나만의 솔루션들을 막 개발하는 툴을 만들고 싶다 막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액티브 커맨드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지오메트리 클래스들이 어떻게 인터랙션하고 그것들은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아까 얘기한 마우스 플로우, 그러니까 클릭 이벤트 혹은 키보드 이벤트에 맞춰서 데이터 플로우에 맞춰서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그러면 이 클래스를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지 나오겠죠. 그리고 액티브 커맨드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을 나눠드리고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액티브 커맨드가 없이 그냥 이런 지오메트리들을 개발하게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커맨드가 많아지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각의 인디펜던트한 어떤 데이터 플로우가 있어요. 마우스 데이터 플로우가 분명히 존재하고 키보드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서클을 그리게 하면 내가 서클을 그린다고 하면 그 서클 자체도 데이터 플로우가 있거든요. 그 때문에 걔네들은 어떻게 마치 그런 거예요. 물이 막 흘러오는데 수로를 어디를 열고 어디를 닫고 이걸 닫혔을 때 여기는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스태터스를 다 이렇게 싱크를 걸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문제들을 나눠놓고 그 다음에 액티브 커맨드라는 걸 독단적으로 만들어 놓고 얘네들이 클래스, 각각의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각각의 지오메트리 클래스들을 독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나눠 놓으면 좀 관리하기가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디자인 팀이라든지 프로덕트 엔지니어 팀에서 뭐 혹은 말도 안 되는 경우를 부탁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뭐 되게 심각한 걸 부탁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단순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키텍처, 그리고 이런 데이터 플로우, 그리고 이런 다양한 클래스들을 어떻게 묶어서 관리할까, 뭐 이런 고민 가운데서 액티브 커맨드라는 이슈가 나오고, 그 액티브 커맨드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철학을 갖고 그것들을 아키텍처를 짜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복잡한 내용인데 이게 제가 제대로 설명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희 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일단은 비디오로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좀 설명이 부족하거나 좀 더 이 부분에 좀 더 포커스 해가지고 뭐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니면 이메일을 주시거나 그러면은 제가 뭐 관련된 비디오를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